みなさんこんにちは。韓国語の先生李先生です。今日は優しくて簡単な韓国語を皆さんと一緒に学びたいと思います。今日するのは韓国語でこの、その、あのはどういうかを学びます。이책은누구의책이에요이책은누구의책이에요이책은누구다레의노책이에요이책은누구의책이에요네이것은선생님의책이에요네이것은선생님의책이에요네はい이것これこの前に学びましたね。覚えてますか？話してと近くにあるものです。이것은선생님의책이에요네이것은선생님의책이에요그책은영어책이에요그책은영어책이에요그책은영어에고책이에요그책은영어책이에요그책은영어책이에요저책은그림책이에요저책은그림책이에요저책은그림에그림책에호그림책이에요저책은그림책이에요저책은그림책이에요저책은그림책이에요많은시간이이것저것그것を学びました。覚えてますか？はい、このいくちょも同じです。いくちょは名詞の前にこの、その、あのの意味があります。いはこのの意味です。自分の近くにあるものを示すときに使います。いチェいヘンドポンいコップ。ちょうはあのです。私からも相手からも離れたところを示すときに使います。ちょうチェちょうラムちょうおくはそのです。相手の近くにあるものを示すときに使います。くチェくヘンドポンくコップ。いくちょは話してと相手の距離によって違います。これは日本語のこの、その、あのと同じなので、このをい、そのをく、あのをちょで変わって使うといいと思います。この台話を見ながら言ってみましょう。그휴대폰은누구의휴대폰이에요그휴대폰은누구의휴대폰이에요그휴대폰은누구의휴대폰이에요그휴대폰은누구의휴대폰이에요그휴대폰케이타은
누구 나래의 노 휴대폰이에요? 그 휴대폰은 누구의 휴대폰이에요? 그 휴대폰은 누구의 휴대폰이에요? 그 휴대폰은 누구의 휴대폰이에요? 이 휴대폰은 제 휴대폰이에요. 이 휴대폰은 제 휴대폰이에요. 이 휴대폰은 제와 저의 私の 저와 私です의 の 저의 제 휴대폰이에요. 이 휴대폰은 제 휴대폰이에요. 이 휴대폰은 제 휴대폰이에요. 저 컵은 누구의 컵이에요? 저 컵은 누구의 컵이에요? 저 컵은 누구? 나래의 노 컵이에요. 저 컵은 누구의 컵이에요? 저 컵은 누구의 컵이에요? 저 컵은 지민의 컵이에요. 저 컵은 지민의 컵이에요. 저 컵은 지민의 컵이에요. 저 컵은 지민의 컵이에요. 이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이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이 옷, 服은 누구의, 誰の 옷이에요? 이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이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그 옷은 윤호의 옷이에요. 그 옷은 윤호의 옷이에요. 그 옷, 服은 윤호의 노 옷이에요. 그 옷은 윤호의 옷이에요. 그 옷은 윤호의 옷이에요. 今日は이그저を学びました。これは基本的な表現なので繰り返して練習すればいいと思います。最後までご覧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コメント欄に今日習った表現を使って文章を作ってみましょう。 では 次の時間に会いましょう。じゃあねー。감사합니다。다음 시간에 만나요。